오늘은 하프톤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하프톤 제작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하프톤이 있습니다. 스와치 패널의 하단에 라이브러리 메뉴를 누르고 패턴 그리고 베이지 그래픽스 그 안에 베이지 그래픽스 도트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제공하는 23가지의 기본적인 하프톤을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 원하는 하프톤이 없다면 직접 만들어야겠죠?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그라디언트 기능과 컬러 하프톤 효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사각형을 그린 뒤 단축키 점을 눌러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시고 상단에 이펙트, 픽셀레이트, 컬러 하프톤을 선택합니다. 옵션 창을 보시면 맥스 레디어스 부분은 하프톤이 생성되는 원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그 원이 커지게 됩니다. 색의 명도가 어두울수록 원이 크게 형성이 되며 색이 밝을수록 원이 작게 형성됩니다. 먼저 16픽셀로 설정하고 한번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로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두 배로 32픽셀로 설정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확실히 원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작게 하프톤을 만들어 볼 텐데 옆에 하나를 더 복사해서 지금 적용된 하프톤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이미 적용된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 다시 이펙트의 컬러 하프톤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적용된 하프톤 효과 위에 한 번 더 새로운 하프톤을 적용시키게 되는 것으로 이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정이 아니라 세로 하나를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피어런스 패널을 찾아서 적용된 효과를 눌러주시면 옵션 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밑에 4개의 채널이 있는데 나중에 컬러 하프톤을 설명하는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톤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블렌드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을 만들어서 거리를 벌려놓은 다음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을 눌러서 옵션을 두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신 뒤 숫자를 적당히 적어주는데 이 숫자는 두 원 사이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Ctrl Alt B를 눌러서 블렌드를 적용시켜줍니다. 이대로 바로 스와치 패널에 패턴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하프톤이 생성되지만 영상처럼 두 개를 엇갈리게 위치한 다음 스와치 패널에 드래그해서 이를 패턴으로 등록하게 되면 조금 모양이 색다른 하프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응용해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하프톤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효과를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앞서 제작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앞서 만든 하프톤과 같이 엇갈리는 하프톤을 제작하기 위해선 한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 옆에 블렌드 효과를 엇갈리도록 복사해 줍니다.
그런 다음 패턴이 등록될 때 일종의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하는 사각형을 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사각형은 영상과 같이 그려주되 면 색상과 선 색상은 모두 지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패턴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신 분은 굳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만드는 이유를 금방 이해하실 텐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패턴은 모양이 반복되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우 가이드를 잡아주지 않고 그냥 등록하게 되면 양 끝에 중간중간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상처럼 중간중간에 여백도 같이 패턴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어서 패턴으로 등록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프톤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패턴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블렌드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하프톤을 응용해서 제작하실 수 있는데 그중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제작 방법이 동일하고 일단 원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부분의 앵커 포인트를 삭제해서 이런 일정한 곡률을 가진 곡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둔 블렌드 효과와 곡선을 동시에 선택한 뒤 오브젝트,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핀을 눌러주면 이렇게 곡선에 블렌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모양이 생각보다 조금 안 이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선 색상도 삭제하고 모양을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서 가장 큰 원의 중심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한 뒤 3도로 회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작업을 반복해 주는 단축키 Ctrl D를 눌러서 반복 복사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익스팬드를 눌러서 도형화 시켜준 뒤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중앙에 겹쳐진 도형들을 지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하프톤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면 이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일러스트의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하프톤을 한 가지 더 응용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그려주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 옵션을 켜준 뒤 대시를 0으로 바꿔주시고 캡을 20 정도로 넓혀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캡 옵션을 라운드 캡을 선택하시면 선이 동그란 점선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점선을 크게 키워준 다음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하나를 축소 복사해 주겠습니다. 축소 복사된 도형의 크기를 조금 키워준 뒤에 선의 두께를 키워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한 뒤에 블렌드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프톤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프톤 제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